근데 선생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올해 나이가 이제 32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리다면 어린 나이고 많다면 많은 나이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새롭게 뭔가를 또 한번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내가 새롭게 또 한번 뭔가 시작이 돼야 되든 해가 돼야 된다. 자꾸만 이러시거든요. 지금 뭐 새롭게 준비하는 게 있으세요? 새로운 건 아니고 네. 이전에 잠깐 접었던 거 다시 준비 중이에요. 그죠. 그것도 내가 보는 건 새로운 거니까. 왜냐면 지금 자리에서 내가 안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뭔가 시작이 돼야 되고, 선생님이 뭐옛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 올해 이제 갑진년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시작이 돼야 되고, 그 끝으로 해서 선생님이 뭔가 야물딱지게 이제는 내 거를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기점이 된다. 이 말이 크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의 사주를 놓고 보면, 뭐 이런 데 다녀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가물노을이 너무 짙어요. 가물놀이요? 네. 그게 뭐예요? 가물노을. 가물놀이. 신가물이 짙다고요. 아. 그렇다 보니 선생님도 평온하게 살 수는 없어요. 크고 작은 액션이 무지 많아. 그리고 참 웃긴 게 나는 되게 노력하거든? 근데 그 끝이 없어. 결과가 맞아요. 없어. 맞아요. 흔히 말해 남들보다 그렇다고 내가 노력을 덜하는 것도 아니고 배짱이 노름하는 것도 아니야. 정말 열심히 살아. 선생님 같은 사주가 뭐냐면 주경야독해야 되는 사주.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또 내가 내거 스킬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몸편하게 막 어디 다른 사람들처럼 막술 먹으러 다니고 클럽 다니냐, 그것도 아니야. 맞아요. 그런 시절이 없었어. 잠깐 그건 있었는데, 누구나가 있지. 그죠? 근데 그거는 해보고 싶어서 해보는 거지. 근데 거기에 내가 빠져 살아도 누가 탓할 수가 없는 시절인데 그러지도 못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도 인간 열립 사람을 상대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내 기술을 갖고 먹고 살으라 그러거든요. 무슨 일 하세요? 저 그냥 이제 운동 쪽도 하고 지금 사업 준비하는 건 이제 카페 준비하고 카페? 뭐 이렇게 손으로 뭐죠? 만드는 디저트. 너무 잘될것 같은데요. 아, 근데 지금 약간 아리송해서. 잘될것 같아요. 운이 맞아요, 해운이. 이번 연도요. 네, 갑진년이 참 맞아요. 계약 안 했어요? 지금 하긴 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빼려고, 뺐다가 다시 좀 쉬었다 가려고 해서, 준비를 좀 단단히 해야 될것 같아서 하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해가지고. 근데 못해도 가을 안짝엔 시작을 해야 돼요. 무리가 없나요? 지금 사실 막 괜찮은 여건에서 하는 건 아니라서, 무리해서 하게 되는데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오히려 나는 무리해서라도 하라고 그러고 싶어요. 왜냐면 선생님은 알량한 마음이 있어요. 얄팍한 마음이 있어요. 조금 편하다 싶으면 내가 좀 덜해. 그거는 있어. 약간 퍼지는 감은 없지 않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인데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남들보다 곱슬 노력을 해. 근데 내가 조금만 편해지면은 이틀만 쉴까? 하루만 쉴까? 그게 따라 들어와요. 그 나는 차라리 선생님이 좀 바짝 타이트하게 시작을 하더라도 일단 저지르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근데 나중에 되면 빚이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선생님 빚 없이 시작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금전적으로는 요즘. 그러면 좀막 완전 이렇게 빠그라지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도 난잘 오히려 선생님을 믿어요, 내가. 그냥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하고 네. 있을. 네. 그 과정을 한번 겪었어가지고 이제 그거 하기 싫어서 힘들어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때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진짜 너무 없었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나마 선생님이 노련할 수는 있어요. 그때는 너무 정말 아무런 경험이 없이 내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게더 마이너스가 나고 구덩이를 판게더 구덩이가 파졌어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얼추 발로는 구덩이를 메우면서 손은 움직일 수 있는 짬이 됐단 말이에요.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이 지금 도전해 보는 거 늦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이 그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 일이 뭐 카페 창업이다, 뭐 디저트 카페다, 난 하는 거 괜찮다고 봐. 오히려 너무 겁먹고 시작하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아, 까짓 거할수 있어.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지금 사람 자가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뭐예요? 뭐 연인이 됐거나 없어요. 뭐 결혼을 하셨거나 없어요. 원래대로라면 그래야 돼요. 아. 근데 선생님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관심이 있기는 하죠. 그럼요. 이성. 근데 왜 본인 스스로가 너무 본인을 꽁꽁 싸매고 있니? 저요? 해야 할 일도 있어가지고 좀 감정적으로 흔들리면은 일을 못해서. 네. 그리고 예전에 너무 놀았어서. 싸매고 있긴 하죠. 근데 선생님 그러지 않아도 돼. 아. 왜냐하면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활력이 도는 사람이 있고요. 주위가 공허해야 활력이 도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주위가 공허해야 활력이 더 돋아요. 운도 더 트이고. 근데 선생님은 그와 반대란 말이야. 가만 생각해봐요, 선생님. 주위에 그래도 사람이 좀 바글바글할 때 선생님이 텐션이 좋았어. 맞아요. 운도 좋았고. 잘 나갔어. 근데 지금 본인 스스로가 아이고 내가 그럼 마음 흔들리면 안돼 이러고 주위를 다 단절시켜놨어. 오히려 더 고립밖에 안 돼. 좀 이번에 많이 지쳤어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뺏겼어서 잠깐 이제 사람도 몇번 잃고 이래가지고 재정비하고 이제 또 스물스물 해야 되는데 또 그게 그렇죠. 네, 마음이 잘 열리지는 않다.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기점부터 선생님 마음을 좀 열어봐요. 왜냐하면 선생님 나이대가 딱 그래. 물갈이가 할 때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작년, 재작년, 올해 삼재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삼재 여파도 없잖아. 있기는 했어. 그래도 예전에 겪었던 삼재보다는 좀 나았다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게 바로 연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했던 말도 처음 시작해서 선생님이 더 힘들었을 거야. 근데 봐봐. 똑같은 삼재였어도 지난번에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번엔 지난번에 겪었던 것보다 좀 괜찮아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할수 있는 요령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이 지금 너무 그거 갖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이 그대로 선생님이 좀 끌고 나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게 왜냐면 제일 이 맞는 것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 난 오히려 선생님이 더 후회할 것 같아요. 아우 그냥 해볼 걸. 예전 거를 이제 다시 가져와서 또 하는 건데, 그래도 잘 될까 싶어서. 근데 유행만 좀한 스푼 타세요. 그냥 트렌드만 좀 섞어서. 왜냐면 선생님이 그 눈이 없으면은 어디가서 레시피라도 사 이럴 텐데 또 그러지는 않아. 옷을 그렇게 우중충하게 입어서 그러지 속에 공주 있는 사람이거든. 그 뭐였지? 이번 연도 전체적으로 이제 운이나 애정운도 궁금하고 뭐 좋은 사람이 올지도 너무 궁금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갑진년은 아까 그랬잖아. 여름에서 봄에서 여름 넘어갈 기점부터 마음을 좀더 여세요. 그래야지 사람도 따라드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가을 안짝으로 해서 시작하세요. 금전의 개화가 되는 시기가 가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저는 괜찮겠다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지금 상제바람을 안 타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조심은 좀 하셔야 돼. 너무 감정에 치이지 마시고. 왜냐? 내가 늘 해왔던 길도 선생님이 괜히 가다가 자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세요. 그래놓고 나면 참 괜찮을 것 그리고 그 지금 그 같아. 거주하는 데를 내놨는데 이게 지금 안 빠져가지고 하는데 언제쯤 빠질지 좀 봐주세요. 작가예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그 집주인의 운을 봐야 돼. 그럼요. 문서가 그 사람 거니까. 제가 계약해서 들어갔는데도요? 선생님이 그거의 터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네, 세입자니까. 그래도 넘겨주고 나가야 되는 입장으로서 이게 좀 빠져야 이동을 할수 있는데 그거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선생님 운으로는 안 돼요. 안 보여요. 왜냐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나가는 거면은 그거는 당연히 나가는 거잖아. 네. 근데 선생님이 지금 계약 기간 내에 빼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냥
제가 빠지려고. 그 터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잘못 들어갔는데. 나올 수가 있는지 없는지 좀 알고 싶은데. 지금 선생님의 이동 방위로 봐서는 내년까지는 있어야 되거든요.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내년 6월이요. 그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의 운으로 봤을 때. 근데 집주인의 운으로 봐가지고 이게 치고 빠지고가 되냐, 이게 관건인 거거든요. 왜냐면 터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으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못 빠진다는 얘기인가요? 전 너무 나가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빼봐야죠, 선생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생님이 더 홍보를 한다든가.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아까 그랬어요. 감정이만 휘둘리지 마시고. 선생님이 너무 성급하게만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물 노을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본인의 기분에도 많이 좌지우지가 돼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세요. 항상 내 텐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최근에 꿈을 너무 많이 꾸는데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인지. 꿈은 심리적인 영향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선생님 마음을 좀잘 알아봐요, 본인 스스로가. 내 마음은 벌써 하고 싶은데 선생님 자꾸만 머리가 스탑을 시키거든. 때로는 마음으로 움직여도 돼요. 이게 뭐 무슨 일을 벌리기 전에 한창 꿈을 한창 진짜 많이 꾸거든요. 안꿀 때는 그냥 좀 평온하기보다는 그냥 일을 뭔가 벌리기 직전이고, 일을 벌리려고 할때 꿈을 진짜 많이 꿔요. 근데 최근에 꾼 꿈이 이제 무당이 구태주는 꿈을 꿨어가지고 그게 영 찜찜해서. 왜 찜찜해요? 좀 찜찜한 꿈이긴 하죠. 무당이 나와서 구슬, 선생님한테 재수 구슬 좋게 해줬을지. 근데 그 앞에서 막좀 울면서 시원하게, 그리고 무당이 걱정을 해주면서 구슬하는 그 선생님의 심리적인 영향이 커요. 그게 맞아. 실패해볼수록 사람이 더 주눅드는 사람이 있고, 아, 정말 말 그대로 그래, 실패했으니까 나는 이제 안 망칠 수 있어, 이러면서 또 화이팅 넘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선생님은 전자란 말이야. 근데 후자가 돼야 돼요, 선생님. 그래야지 선생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아니면 계속 내가 그냥 그대로만 살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여름, 봄에서 여름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좀 저는 사람이? 일부러 그걸 말을 안 드려요. 선입견이 생기니까. 아.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보는 눈과 선생님이 보는 눈이 달라요. 궁금해서 그거 물어본 건데. 그래서 그때 선생님한테 뭔가 오퍼가 오거나 뭔가 그래도 좀뭐 썸을 탄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시 와요. 그렇게 보는 게더 정확해요. 그러면 이전 사람에 대한 거는 좀알 수가 없는 건가요? 뭐 이전에 헤어진 사람이요? 네. 미련 가지고 뭐 하게? 다시 만날 거예요? 그냥 생각이 없진 않아서. 그 상대방도 그래? 그건 모르니까 궁금해서 온 거라. 상대방 속마음은 타로로 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러한 신점은 선생님의 기륭화 복을 점을 치는 거예요. 요즘 무당들이 점을 좀 족같이 보기는 해. 근데 그거는 없어요, 무속에는. 왜냐? 신점이라는 거는 그 사람과 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조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들여다보는 건데, 그 속마음을, 그 사람이 오지도 않고 원치도 않은데 그 사람 속마음을 어떻게 봐? 그집 조상을 어떻게 열어서? 안 그러겠어요, 선생님. 똑같잖아. 선생님도 만약에 내 새끼가 있어. 저기서 아무 이유 없이, 응? 이 딸내미 사진 좀 찍어도 돼요? 그럼 기분 좋아?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 괜한 그런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마요. 나는 깨진 쪽박 붙여 쓰는 건 아닌 것 같아. 특히 선생님이라면 더더욱 더.